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김치순두부 오트밀죽을 끓일 거예요. 맛송이버섯 반 개를 도톰하게 썰어 놓습니다. 김치 반 컵도 송송 썰어 놔 주세요. 물 2컵을 붓고 끓입니다. 김치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썰어 놓은 버섯을 넣습니다. 순두부 반 봉도 넣어주세요. 들깨가루 반 스푼을 넣고 풀어줍니다. 참치액 한 스푼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오트밀 세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은 후 2분 정도 끓여내면 맛있는 김치 순두부 오트밀죽 완성이에요. 순두부 한 봉 갖고 순두부 오트밀죽을 끓여 먹었는데요.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그래서 반복 남은 걸로 이번에는 김치를 넣고 끓여봤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콩가루를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들깨가루를 넣고 끓였는데 어머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맛일 텐데 김치가 들어가서요. 그런 맛이 전혀 없고 고소하면서도 김치의 개운한 맛이 있어서 정말 잘 어울리면서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오트밀을 잘 몰라서요. 오트밀이 킥 오트밀이 맛있다고 해서 이걸 시켰는데 이게 조금 당성분이 많이 함유된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 다른 오트밀을 또 하나 시켰는데요. 어쨌든 이건 맛있는데 이거는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요. 조금씩만 하루에 조금만 섭취하면은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든든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김치 순두부 오트밀죽 맛있게 끓여 드세요.